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경준의 뉴스파이크입니다. 요새요, AI니 챗GPT니 딥페이크니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인류가요, 인공지능에 의존해야 할 시대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정치인들의 암수와 꼼수, 자기 밥그릇 챙기기 계산 능력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도 못 따라올 것이 확실합니다. 정치인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힘찬 목소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는 이곳을 찾아서 사랑을 외쳤다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 저렇게 많은 인파 속에 이 쌓여있던, 둘러싸였던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허준 변호사님,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는데 무슨 인연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2020년 1월에 이 대검 부장검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 지난 정권에서 네 번 좌천을 당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때 부산이 처음 좌천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가면서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과의 굉장히 고유한 인연을 강조하는 말을 했는데,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때 처음 좌천당한 곳이 부산인데 네.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배우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이렇게 말하면 부산 시민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이잖아요. 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송정 바다, 서면, 사직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의 마음에 가닿으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네.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서 네. 자갈치 시장과 비프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과 저렇게 셀카 촬영도 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부산 명물이죠. 이 호떡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씨앗 호떡. 지금 호떡을 사는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 씨앗 호떡도 시식을 하고 네. 차량 타기 전에는 이 대구에서 했던 것처럼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저와 국민의힘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부산에 더 잘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비프 광장이 이제 그거예요. 부산 국제영화제 광장, BIFF 그 뭐 비프 고기 그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뭐 뿔티안경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항상 패션이 굉장히 화제가 되곤 합니다. 네. 뭐 뿔티안경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이번에는요, 공식 일정에서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저녁 일정에 식사를 할 때 이 코트, 회색 코트 안에 입었던 맨투맨 티셔츠, 지금 바로 영상에 보이는 저건데요. 네. 1992라고 적혀있는 저 티셔츠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보기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딱 눈에 띄잖아요. 1992 써있는 게요. 저게 누군가의 마음을 좀 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저 제품이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2030 남성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저게 어제 저녁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오후 11시, 그러니까 어제 밤에 해당 사이트 전체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판매 1위요?
랭킹 1위가 올랐다고 해요. 게다가 랭킹 1위,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도 아까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4위에 올라있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해당 제품에 글들이 막 달렸는데요. 문의글이 쇄도했는데 이게 한동훈 맨투맨 맞냐?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어허. 한동훈 맨투맨 맞냐? 뭐 한동훈님의 한동훈님 티셔츠 맞냐라든가 네. 한동훈의 훈을 따서요. 훈이티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세일도 하는 중이라 더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뭐 패션 감각, 뭐 패션 센스가 그동안에도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자주 있어 왔습니다. 들려왔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근데 저 평범해 보이는 티셔츠도 그렇지만 저 큼지막하게 써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뭐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부산하면은요 자갈치 시장을 정치인들이 많이 가죠. 어허. 그런데 부산의 또 다른 명물 중에 하나는 바로 야구의 도시라는 거죠. 야, 맞아요. 부산을 연고로 하고 있는 이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연도가 1992년이기 때문에 대박 사건. 부산 시민들에게 1992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죠. 아, 그럼 그 이후로 우승 못했어요, 롯데자이언츠? 네,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 더 영원히 크고요. 실제로 부산 출신인 장해찬 전 의원 같은 경우 SNS에 불굴의 의지로 우승을 이뤄낸 자이언츠처럼 다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자는 메시지를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73년생, 즉 서울대 법대 92학번이기 때문에 저런 숫자를 쓴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박 사건! 아! 73년생, 네, 92학번, 맞습니다. 1992년도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박 사건! 어머, 와! 그래서 지지자들은 아, 한동훈 위원장은 타고난 정치인이다, 디테일이 엄청나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 한 위원장이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하나, 네.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이걸 보는 네티즌들이나 지지자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또 관심도가 높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명기 원장님, 정치인들 행동이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라 뭔가 치밀하게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되거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상들이 만나게 되면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냐, 회의 장소가 어디냐, 누가 어디에 이제 앉느냐 네.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의미를 주려고 억지로 연출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실제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반대로 본인이 주고자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서 곤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무슨 의미를 지내게 돼서 해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저 경우는 왜 전했는지는 한동훈 위원장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잘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미로. 부산을 찾아서 자갈시장 방문해서 호떡도 먹고 이 시민분들과 셀카도 찍어주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국밥도 먹고 이렇게 또 소탈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지금 고군분투 중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여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두 사람 때문인데요.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을 선임을 했는데 네. 비대위원 중에 한 분 박은식이라는 비대위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본인이 영입했던 영입인사 1호가 있어요. 박상수 변호사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분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올린 글의 내용이 뭐냐면 네.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네.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물론 김구 선생님이 폭탄을 던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폭탄도 던지고 아니면 암살도 하고 이랬잖아요. 일본인들을 향해서 네네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약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선생님들을 캐고 김구 선생님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으니까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강제로 병합하고 억압했던 일제에 저항하고 한국에서 네. 우리나라 독립을 싸우면서 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저렇게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물론 본인은 특정인 비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과거에 이런 글도 올렸어요. 결혼과 출산에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왜 네.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가 왜 남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네.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안 역임 인사 1호가 박상수 변호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지난해 11월에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60년대 이상 그러니까 그때 이상에 태어난 분들 얘기하는 거죠. 네. 이상은 꿀빨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꿀빨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 좀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요. 또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기획 이혼 소송이 늘어난다. 아마 이제 기획 이혼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하는데 해서 또 다른 곳을 분양받고 이러려는 일들이 있다. 이런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걸 비판하는 마음에 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폄훼하는 거 아니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은 특별히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했던 커뮤니티가 있어요. 주로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그 법대를 졸업하신 분들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곳인데 이 커뮤니티 물론 본인이 올린 글은 아니고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여성 혐오 발언 다수가 올라온 것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논란들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인사검증을 잘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세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영입된 사람이나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나 계속해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습니까? 여성 혐오 발언 이런 것쯤은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는 피해 호소 이런 말 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시는 운영자이신데 거기 올라온 글들 중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본인이 그런 철학이다. 그럼 우리 당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김구 선생에 대한 SNS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위원께서 이제 비대위원이 되고 공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언행에 신중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선거, 큰 선거를 앞두고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이 인사 영입에 있어서는 검증도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지 국민의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가족 간의 이 다툼 재판이 있었죠. 일단 어떤 가족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대상 되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심정이 좋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좋겠어요? 지금? 그럼 박수홍 씨 친형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자들이요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오죽해서 내가 여기를 나왔겠어요. 내가 오늘 이걸려서 말이 안 나와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박수홍 씨 그 친형의 재판 이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다툼이 계속됐었고 근데 그 재판이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재판은 해가 두 번 바뀔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구속 기소된 게 2022년 10월이었으니까요. 벌써 이 횟수로만 2년 차가 된 셈인데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0년간 두 곳의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개인 자금과 또 법인 자금 약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이득액이 지금 5억 원이 이상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열 번째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건데요. 네. 그동안 박수홍 씨 친형은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을 해왔고 나머지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도 법인카드 사용과 허위 직원 급여 지급과 같은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뭐 키즈카페라든가 편의점, 병원, 미용실 이런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가족기업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형의 아내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는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중요한 재판은요. 특별히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하지 않는 한 기자들도 방청 신청을 해서 이 재판을 볼 수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어떠한 공방들이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구형을 앞두고선 피고인 신문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이 이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내역 중에 키즈카페, 학원비 등이 결제가 됐는데 박수홍 씨는 당시 미혼에다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친형 내외의 자녀들한테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아. 그리고 박수홍 씨의 통장 여기에도 형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검찰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형 측은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을 논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친형이 재판 도중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검찰과 대질신문 중에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검찰이 이 피고 신문을 계속 추궁하에 나가자 네. 친형은 땀이 많이 난다면서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약 10분 정도 휴정 후에 신문이 재개됐는데 여기서 돌연 친형은 여러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 눈물 끝에 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뭘까요? 박수홍은 저의 자식 같은 아이다.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죄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형을 앞두고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박수홍 씨의 친형이란 사람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요. 이담 아나운서 박수홍 씨의 형수에 대한 신문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서 기존에 뭐 상품권 사용, 부동산 계약,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네. 일단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같이 가서 했다, 동행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용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생활을 했고 또 박수홍 씨를 위해 썼던 현금 영수증 내용과 다른 차액의 경우에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검찰의 구형,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몇 년을 구형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주범인 친형에게는 징역 7년형을 구형을 했고 이 아내, 형수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형량을 들으면 50억 가까이 횡령을 했는데 이 정도 형량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적게 구형한 것은 사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보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지만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요. 이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기준상 최대 구형량이 6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구형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검찰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형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피해자에게 입혔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도 여러 번 번복하고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형수도 개인 생활에 법인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인 점을 고려해서 이런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검찰의 구형입니다. 이 정도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은 이 형량의 구형에 뭔가 만족을 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의 구형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실제 형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대략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정도의 형을 살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어떤 피해 복구나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좀 부합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5년, 6년을 살고 몇십억 을 횡령하게 된다면 법 경제학적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오히려 이익인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국민의 법감정 등등등을 언급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어쨌든 네. 뭔가 지금 맞듣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구형량도. 예, 이제 변호사의 말입니다만 네.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게 수십억 뭐 5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만큼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서 예를 들면 5, 6년 정도 살다 나오면 그 돈은 자기 거에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법감정을 보면 몇 년 뭐 몸으로 때우고 소위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수억 원, 수십억을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준 변호사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법체계 안에서 그 정도의 형량이 그렇게 뭐 적게 나온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현행 네. 사법체계상에서 그 정도 나온 것은 일반적이고 보통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판사가 아니면 재판부가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적게 내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수십억 원을 자기가 횡령하라고 가져가고 몇 년만 감옥에 갔다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박송 씨의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어본 건데 박송 씨 본인의 입장은 뭘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박송 씨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동안은 주장이었지만 이번에 검찰의 구형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 즉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친형,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신경을 토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네. 선고가 내려지면 최종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박수홍 씨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착잡해하고 또 황망해한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네, 본인이 단순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를 넘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형 측은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더해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 이런 발언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쓴 주체가 부모님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친형 측이 결국은 친형 상돌의 그 부분을 통해서 직계 가족들은 처벌받지 않는 그 부분을, 가족 상도례를 통해서 맞습니다. 가족 상도례 네.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박송 씨 입장에서는 만약 이 재판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네, 우선은 박송 씨가 가장 원하는 거는 친형 부부가 자신한테 진심을 담아서 뭐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죄를 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박수홍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어떤 잃은 셈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형이 이기고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네. 우리가 몸이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네. 마음이 입은 상처는 원상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박수홍 씨는 아마 전혀 내가 재판을 이겼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이 재판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다음 달에 선고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꿔볼게요. 독설을 이겨내려 독기 품었다. 와, 제박 사건. 허준 변호사님, 뭔가 제목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 일을 가는 게 막 느껴져요. 엄청난 치열함이 몰려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역가왕 준결승행을 두고 치열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점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그만큼 결승행으로 또 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 네. 이제는 판정단들이 눈물 콧물 쏙 빼는 따끔한 조언 독설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 그걸 또 버티고 견디고 넘어서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진짜 막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한국 대결, 그러니까 한국을 두 사람이 듀엣처럼 나눠 불러서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뒤집기 한 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많은 점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좀 못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대인 거예요. 아하. 제일 먼저 등장한 건 이 트로트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열망을 누구보다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아메리칸. 아메리칸? 미국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공이네, 미국. 네. 최진봉 교수님 나오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Hey, Mom. Hi, Maria. How are you? This time, I'm doing a song for moms. It's called Mom's Arirang. Whoa. Yes, for you. Oh, thank you, Maria. That's so sweet. You know, we don't know the words, but we see the emotion. 마리아 씨인데 이 뭔가 이 경연을 앞두고 미크게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안지훈 기자님 이제 마리아 씨는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정감이 막 있고 막 그러는데 영상통화에서 과연 엄마를 만나서 그 엄마를 뭔가 기운을 얻었을까요? 무대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안진영 기자님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냥 한국사는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마리아의 노래는 눈 감고 들어보면 딱 떴을 때 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한이라는 정서는 사랑, 이 러브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과연 이런 단어조차 없는데 과연 네. 미국인인 마리아가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셨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네. 아들, 딸 잘 되거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오. 이거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지 않으면은 정말로 공연불에 거칠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이 노래 원래 송가인 씨 노래인데 아까 영상 눈썰미 인듯 붙는 중간에 한 명이 싹 스쳐간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스터로 참여하는 윤명선 작곡가인데 무서워요. 엄마 아리랑을 작사 작곡의 윤명선 작곡가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지 그 평을 보면은 일단 이 노래를 선곡했다는 것부터가 과감한 도전이다. 최소 50년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식에게 속 썩고 그런 어머니 한을 과연 낼 수 있을까 했는데 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박 사건. 그런데 아까 마리아 씨가 미국에 계신 어머니랑 영상 통화할 때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가사는 잘 모르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그 감정이 판정단에게까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이담한 아나운서. 저희가 보기만 해도 표정에서도 느껴지고요. 소리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네. 한국 엄마의 특유의 한을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하나 했는데 역시나 판정단도 느끼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 점수 총 270점 가운데 192점을 받았습니다. 서른도 씨도 생각보다 점수가 좀 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200점 넘겨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멋진 무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 도끼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이 막 도끼 충천하셨을까요? 도끼가 스물스물 느껴지는 것 같은 분인데요. 사실 우리 현역 가왕은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다 베테랑이잖아요. 이분도 분명 엄청난 베테랑의 현역 가수인데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노래를 했을 뿐인데 왜인지 이 만만치 않은 현역강 무대에서는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왜 안 통하지 이랬던 분인데요. 네. 팀미션에서는 쓴소리도 좀 듣고 성적도 별로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80도로 아예 창법을 확 바꿔서 나온 분이 있다는데요.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솔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음향 시스템이 안 좋은 곳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모니터가 잘 안 돼서 음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발성 톤이 좀 세고 깊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버릇이 돼 있던 것 같고 많이 내려놓고 죽이고 싶었었어요 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지 힘겨운 이별 앞에 멍하니 섰어 그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네 잠시 내 옆에서 있었을 뿐 목소리 좋다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은 개인적으로는 박혜신 씨 무대 언제 봐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있는데 안진영 기자님이 보실 때는 그 앞선 무대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보통 이제 발성을 내지르는 발성 그리고 삼키는 발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박혜신 씨는 전자였어요. 왜냐면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지역 공연을 많이 뛰다 보니까 이때는 마이크 상태가 안 좋거나 스피커가 안 좋으면 음악 소리가 충분히 안 들리죠. 그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이 더 세게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은 좀 지겹다라는 얘기도 나올 만한데 이 노래를 듣고서는 연예인 판정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그동안 힘 있는 목소리가 좀 버겁게 느껴질까 했는데 그걸 연구해서 빼면서 창법을 달리 부른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다. 잠이 확 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앞선 박혜신 씨의 무대가 도끼를 뿜어내는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도끼를 품는 무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박사가 멋진 표현이에요. 이 노래도 운동과 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힘을 빼야지 홈런도 잘 치고 하는 것처럼 힘을 빼니까 정말 놀라운 무대,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는데 이담 아나운서 정말 이제는 관객분들의 이 듣는 귀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현역 15년,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을 때 16년이거든요. 갑자기 그때 창법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쉽지 않죠,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 현역 15년 차 아나운서인데 갑자기 발성을 바꾸라 그러면 정말 어려운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발성을 바꿔서 아니 창법을 바꿔서 네. 이렇게 극찬을 받기도 참 어려운데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270점 중에 249점 대박 사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네. 여기서 뭘 더 바꿔라 라면서 약간의 쓴소리들을 했다는데 대체 뭐? 뭘 바꾸라는 건지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무대만큼은 어디 가서 정말 현역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앞으로는 현역 가왕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를 정말 조심스럽게 부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오버할 수도, 선을 넘는 것 수도 있는데 20년, 30년 음악 하시면서 지금 헤어 메이크업이 거의 같으신 거 아닌가요? 노래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살짝 바꿔서 음악에 맞춰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윤명선 작곡가의 지적을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어쩜 변호사님 아니 이제 지적할 게 없으니까 헤어 메이크업 지적이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할 수 있죠. 우리 아이돌도 컴백할 때 어떤 거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신곡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만큼 눈으로 느끼고 즐기는 이 공연 무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박혜신 씨가 들은 이런 이야기는 쓴소리도 아니고 독설 수준도 더욱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릴 가수는요. 어린 나이에 정말 너무 독하고 독한 그런 쓴 조언을 듣다 보니까 네. 이제는 진짜 내가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엉엉 정말 울기도 했던 가수거든요. 누구지? 현역가왕의 제일 막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다연 양은 너무 이렇게 오버를 많이 해요. 가요는 항상 2%가 부족하는 게 좋아요. 와 김다연, 다연이가 꼴찌야. 와 많이 현재까지 18등 김다연. 예, 왜 부르세요? 오늘은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늙은 선노 어렵고 힘들어하네. 벌겋게 힘들어 교수님, 예. 저는 내내 걱정했어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고른 거예요, 다현양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유명한 노래긴 한데 일반인들이 많이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도 네. 어려워요, 사실 노래 네. 자체가. 또 관록이나 연륜이 묻어나는 노래잖아요. 아까 화면에 그 들으신 한 분이 눈물을 그렇죠. 이렇게 닦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노래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혹평을 받았잖아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힘이 들어갔다. 저 놀랐어요. 그 서른 도시 말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오늘은 그걸 잘 들어서 힘을 많이 뺐어요. 아까 우리 앵커가 이제 야구 얘기하는 저는 골프 치시는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어째 힘이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힘을 빼고 불러서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들리겠다는 점은 김다연 양이 많이 바뀐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도끼를 품었다고 하는 표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쓴소리도 잘 자기가 받아서 자기의 스타일 변화에 녹여냈다는 점은 박수를 쳐줄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던 김다연 양도 이제 지금 15살이에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이곳에서 쟁쟁한 언니들과 결혼단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니들 못지않게 무대 경험이 많기도 했지만 쓴소리도 들었고요. 아까 꼴찌도 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랬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 어려운 무대를요. 정말 멋있게 했죠. 자, 그런데 그 무대가 끝나자마자 좀 울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아까 꼴찌였으니까 이거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또 1라운드 때 좀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면서 네. 울컥하면서 폭풍 우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재죠, 천재. 이 연세에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발전해서 더 훌륭한 우리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울어. 아이고, 울지마. 울지마. 1라운드 때 야박하게 심사평을 했다는 그 어떤 마음의 표현을 노래로 우리에게 분분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어. 네. 이 사실은 원래 이게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다현 씨 아시겠죠? 네. 우리 다현 씨가 미워하지 말고 네. 좋은 뜻으로 봐줘요. 네. 울지 말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한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니 1라운드 때 너무 상처받아서. 아 뭐야. 상처받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래요. 영락 없는 아이 애기 모습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 근데 어쨌든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의 무대 응원해 볼게요. 제목 보세요. 집에 가실 때 돼서 아 뭐 호텔 숙박으로 체크아웃 얘기하는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예. 예. 예, 예.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아... 생년월일. 아니 영상 보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허준 변호사님 아니 체포할 때 무슨 생년월일 물어보지 하실 것 같은데 뭔가요 이게 지금? 일단 체포되는 현장 영상이고요. 어허. 집에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경찰이고 손에 들린 서류는 체포영장입니다. 반바지 차림 저 남성은요. 2022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회사 돈을 무려 46억 6억 원 넘게 횡령한 그런 범인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46억?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게 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건인데요. 대박사건. 횡령 수법이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되는 진료비를 저한테 직접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좌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채권자한테 줘야 되는 계좌 정보를 자기 계좌로 딱 입력을 해서 어머나. 그 돈을 횡령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몹쓸 인간이에요. 안준영 기자님 어떻게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 딱 봐도 호화로운 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자신이 했던 공단에서 돈을 빼돌린 건데요. 네. 공단에서는 이걸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계좌 압류 등을 통해서 7억 2천만 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해당 직원 휴가를 내고서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아. 게다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용의 주도함을 보였는데 일단 횡령한 자금 중 39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천 원을 보냈고 그다음에 계속 금액을 늘려가는 수법이었는데 경찰은 즉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고 추적에 나섰지만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 남성의 행방은 묘연해진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몹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제일 자주 도망간 데가 이 필리핀인데 막막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들도. 당연하죠. 추적을 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는 것은 추적을 했지만 있는 장소를 특정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다녔고요. 아이고. 현지인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움직이면서 골프도 치고 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잡힌 곳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인의 SNS, 그게 바로 현지 여자친구의 SNS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SNS를 안 올려요.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네. 현지인 여자친구는 그걸 모르니까 자기 SNS에 두 사람 찍은 사진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정 리조트, 고급 리조트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했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네. 현장에 5시간 잠복을 해서 결국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세탁물을 수거하는 배달원을 정보원으로 포섭하는 경찰이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관련해서 첩보 작전이 이런 첩보 작전이 따로 없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그 리조트 관계자를 포섭을 해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세탁 배달원 그다음에 식료품 배달원 등을 저희가 그 활용을 해서 동선과 구체적인 그 거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는 처녀만 상황으로 알고 있고 좀 대한민국 경찰 참 집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리 자기가 뛰어봐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경찰이고요. 네. 이게 1년 4개월 만에 검거를 하거든요. 한 거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를 했어요. 네. 실제 현장에도요. 우리 경찰도 있었지만 공조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현지인 여자친구의 SNS를 보는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소를 특정했다는 점은 우리 경찰이 꼭 박수 받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요, 우리의 국민의 피 같은 돈에 저렇게 등쳐먹은 인간들은 전 세계 어디라도 가서 반드시 검거한다는 거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